지순아. 세상에 귀신같이. 액션.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일본에서 정말 유명한 공포 탈출물을 가지고 왔는데, 네, 일본에서도 정말 무섭다고 네, 소문이 난 네, 탈출물입니다. 자, 오늘 일본어였는데 번역해 주신 분이 담미호님이고요. 저희 멤버 담미호님. 네, 그분 맞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저랑 같이 하실 정말 노조숙녀한 쥐순이씨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쥐순이씨 오늘 제가 지켜줄 테니까 오빠 뒤에 딱 붙어있어. 알겠어? 네. 네? 그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가보실까? 이제 나가야 되니까 열쇠가 여기 있네? 우리 나가서 우리 데이트나 하고 오자고. 오늘 우리가 이 작은 집에서 오붓하게 시간을 보냈지 않니? 그래. 아, 그쵸, 가자. 어이구. 우리 산책이나 해볼까? 우리 손 잡을까? 손? 덥석. 아, 싫어요. 난 네가 좋아. 아, 뭐야 이게 멋있어 있어. 캠프장. 호수. 아, 우리가 있었던 곳이 캠프장이었네. 지순아, 뽀뽀 좀 해봐. 어? 우리 둘밖에 없는데. 아, 말이야. 미안해요. 싫어요. 제 싫어요. 네, 출입금지. 아, 여기 들어가지 말라는데, 또, 들어가면 안 되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의 사랑을 이제 넘볼 순 없지. 우리의 사랑이 절대로 들어가지 마. 아, 절대 안 되지. 나는 지울 때 마음속에 들어가겠어. 쏙! 사랑해, 늑대야! 자,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넘어져 가봐. 나 무서워서 안 되겠어. 뭐가 나올 것 같아! 지수나, 뭐가 나올 것 같아! 뭐가 나올 것 같다고! 뭐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잠깐만. 여기가 바로 황혼의 집인가? 어디 어디야? 정신을 잃었더니 우리가 이상한 침대에 들여놨네? 여기 뭐야? 어디지? 모르겠어 나도. 상자 아무것도 없고. 아니, 여기 너무 기분 나쁜 곳이야. 빨리 나가자. 너부터 가봐. 그래. 뭔 소리야? 누가 웃고 있는데? 집주인이신가? 집주인이 지금 웃고 계신 건가? 피가 있어! 너부터 가봐! 너부터 가봐! 지하실로! 그래. 딱히 아무것도 없는데? 아, 지수아, 너 정말 겁이 없는 녀석이구나. 그럼. 이건 내가 맛보니까 피가 아니라 케첩인걸. 침실 뒤. 열쇠다. 열쇠. 열쇠 땅. 자, 일단은 열쇠 좀 집을게. 열쇠가 왜 계속. 오케이. 열쇠를 한 번에 못 집니. 식품창고 열쇠. 식품창고 열쇠로 가야 되니까, 식품창고가 어디 있을까요? 여긴가? 여긴 아닌 것 같고. 침실? 날아서 불에 들어온 벌레, 여름의 벌레. 그리고 침실 비. 와우! 뭐야. 깜짝아. 놀랬잖아. 뭐가 나왔니? 이게 뭔 소리야? 아니? 갑자기 계단이 바뀌던데. 식품창고 열쇠를 올라가보자. 여기야? 아닌데, 여기 아닌데? 아니, 여긴 아니야. 위쪽인가? 여기야? 여기 아닌데?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식품창고 열쇠? 어디지? 2층인가? 여긴가요? 아, 여기 아닌데? 2층이었나? 여기 아니야? 여기? 어디? 1층인데? 어디? 1층이야. 야, 열쇠를 못 썼는데? 그니까, 여기가 여기. 식품창고 열쇠를 사용했다. 네, 들어가면 뭐가 있지 않을까? 여긴가 봐. 잠깐만. 여기 열쇠가 있어. 응접실 열쇠. 응접실? 응접실로 가보자. 지순이는 무섭지 않니? 나는 귀신 같은 건 세상에 없다 생각해. 그래. 그럼 넘어져 가. 그래. 난 너무 무서워서 말이야. 지순아. 세상에 귀신 같은 거. 죽어버렸다. 네. 살아났다. 네. 뭐야?
왜 그러니? 뭘 그렇게 깜짝 놀래고 있니? 도대체 왜 나오는 거야 저게? 글쎄 여기 집주인 아줌마가 아닐까? 여기 장수 풍뎅이가 있는데? 여기 이상한 바퀴벌레 같은 게 있는데? 그러게 바퀴벌레 가지가자. 바퀴벌레 어떻게 가지가? 오른쪽 맞다. 클릭하면 가지갈 수 있지롱. 어 장수 풍뎅이 준수나 정말 넌 겁이 없구나. 자 그래 원래 겁 많은데 오늘은 겁이 없네. 왜 날 자꾸 때리는 거니? 이 장수 풍뎅이 아 잠깐만 아까 종이도 보니까 날아서 물에 들어온 여름의 벌레. 오 저거 뭐야? 진짜 뭐가? 저기 끝에 뭐가 있어. 안녕하세요. 뭐야? 너 정말 겁이 없구나. 아니 뭐 집주인 아줌마 초성화가 아닐까? 날아서 불에 들어온 여름의 벌레. 아 여기 불에 넣는 게 아닐까? 어 됐다. 곡간 열쇠. 곡간 열쇠 어디야? 아 곡간. 아 저 위인가요? 아까 저 돼지 같은 게 있었는데 곡간인 건데. 오 무슨 소리가 나오는 걸? 어 일단은 이 돼지를 이동해 볼까? 돼지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돼지를 어떻게 가지고 갈까? 밀어봐. 내가 1층으로 이제 가져가자. 돼지를 가져가면 뭔가 쓸만한 데가 있겠지. 가져가자. 밀어. 내가 가져갈게. 한번 1층을 둘러보고 있어봐. 그래. 나 1층을 둘러보고 있을게. 2층에는 딱히 뭐 쓸만한 게 없는 것 같아. 자, 여기 부엌에 어 다진 고기 가공기. 야, 어 주순아, 여기야. 다진 고기 가공기가 여기 있었네 아래에. 다진 고기 가공기? 그럼 이 돼지를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 근데 아마 여기 산정 주. 응? 근데 이 돼지보다 네가 더 살이 찐 것 같은데. 너를 넣는 게 어때? 그래? 그럼 날 다져서 먹을 순 없잖니. 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사람이 잔인하구나. 역시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 이 돼지고기는 한 3인분 나올 것 같고 너는 한 5인분? 6인분 정도 나올 것 같아. 뭐라고? 너 정말 말 다 했니? 말 다 했다. 어? 말 다 했다. 그래 나 그럼 마인크래프트 나가서 자러 간다. 아 알았어 이쪽으로 와. 자 일단은 들어가서 밀치자. 쭉쭉 넣어봐. 응, 다진고기. 오우. 왜 어두컴컴할까? 누가 불을 껐니? 아니. 뭐 일단 넣어볼까? 응 넣어봐. 그래? 오? 오 돼지가 죽더니 돼지 몸속에서 차단실이 나왔어. 차단실 열쇠가 나왔네? 오 어 그렇구나. 돼지가 그걸 먹었나봐. 그러게 잠깐만 차단실 열쇠. 너 정말 겁이 없구나. 먹을 게 없어서 그걸. 아 너무 좀 가봐. 나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서 그래. 차단실이면 귀신 같은 세상이 없다니까. 차단실은 지하에 있겠다 그치? 응 차단실은 지하에 있지 보통. 오케이. 어? 여기 뭐가 있어? 내려볼까? 뭐지? 레벨 당기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당겨볼까? 그래 하나 둘 둘 할 때 당겨야지. 어? 문짝이 열리는 소리. 어? 우리 출입구가 열렸나봐. 문짝이 열렸나 보네. 출입구? 출입구가 안 열렸는데? 어디가 열린 거지? 어? 어디가 열렸지? 아까 문이 닫혀있는 곳이 있었을 텐데? 주위를 둘러볼까? 2층일까 과연? 여긴가? 여기 아닌데 어디지? 어 여긴가? 어 여기다! 여긴 것 같은데. 어 여기 TV를 볼 수 있는 거실.. 아 안방이네. 다용도실? 나 아무것도 없는 걸? 딱히? 어 여기 뭐가 있어? 회의실 열쇠를 발견했어? 저기 주크박스에서? 회의실? 절로 쭉 가볼까나? 회의실이 여긴가? 여긴 아닌 것 같고 회의실이 아까 문이 안 열렸던 곳인 것 같은데. 회의실 어딜까? 1층인 것 같다. 뭐? 1층. 1층? 그래 1층으로 가보자. 여긴가 보다. 오 회의실. 어이 놀래라 하지마. 하지마 밀치지 말라고. 알았어 알았어 슬슬 나도 무서운 척 좀 해볼까? 어 선인장이랑 민들레랑 우와! 이게 무슨 소리?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냐고? 소리만 들어도 왜 그렇게 놀리니? 아야 이러지 마봐. 잠깐만 선인장, 민들레, 파란색 단추, 양귀비. 너부터 나가볼래? 넌 무섭지 그래. 않잖아. 어.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는데 밖에. 아, 그래. 다행이다. 진짜 무서운 거 보네. 아니야.
양귀비랑 파란 담수는 이거 어디다 쓸까? 그니까 그걸 어디다 쓰지? 화분 같은 데가 없었나? 화분? 화분? 화분을 한번 찾아볼까? 화분이라. 아 이거 찾았어 찾았어. 여기 있다. 찾았어? 양... 어디 몇 층이야? 1층 1층 아까 회의실에 1층이? 있어. 회의실에 있었어. 회의실에. 회의실? 응? 뭐지? 회의실 회의실. 어 잠깐만 이거 퍼지는가 봐. 그러니까 민들레를 꽂고 파란색 단추를 꽂고 양귀비를 넣고 선인장에 넣었더니 이거 버튼이 있거든? 버튼을 누르면은? 틀리면 이리로 들어가 다시. 그러니까 힌트를 찾아야 돼. 방에 들어가면은 그런 꽃 같은 게 있을 거거든? 그 순서를 알아보자. 아 우리가 갔던 순서대로 알아야 되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자 이 방에는 꽃이 없고 주위로 둘러봐서 꽃 같은 걸 발견해보자. 아니면은 침대 색깔이 아닐까 형? 침대 색깔? 어? 그러네! 어! 여기 침대 색깔이 노란색 민들레고 첫 번째 방 가보자. 첫 번째 방 여기는 초록색이야. 오! 니 말이 맞나 봐! 일단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A,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B... 아 좀 찾은 것 같아. 잠깐만 초록색, 노란색 그 다음에 침실 C 여기는 빨간색 소름 노...노...말...파 그 다음에 침실 D는 파란색. 와 너 천재다. 한번 초노...빨...파로 해보고 안되면 반대로 해보고 안되면은 우리가 갔던 순서일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간다. 자 순서로 꽂았어요. A, B, C, D 초노...빨...파 아니다 아니다 아니래. 왜왜왜 여기 뭔가가 있는걸. C, B, A, D? 오! 그러네? 그러면은 C에 뭐 있었더라? 잠깐 C, B, A, D C, B, A, D C는 C, C 침실 C 빨간색 그 다음 B는 빨 B는 뭐죠? B는 노란색 그 다음에 C, B, A, D였으니까 A, A A는 초록색 알로초파 오케이 좋아 빨노초파 빨노초파 좋아 가자 빨노초파 열리는 오. 소리가 들렸다. 오 어딘가 열린 것 같은데 어디가 열린 것 같다. 어 이거 열쇠 창고 열쇠를 발견했다. 창고? 창고는 2층 아닌가? 창고는 아까 아직 안 열린 방이 많아. 뭐 귀신이 나오진 않겠죠? 여기다 여기다 그래? 창고 여기다 아닌가? 저 끝에 있나보다. 이쪽에는 딱 있다. 오 뭐야 잠깐 피가 많은걸? 피가 많네? 그래 먼저 한번 가볼래? 그래 그래 우리 질 수 있는 정말 여기 열쇠가 있다. 열쇠가 있네. 우와 귀신 있어! 우와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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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들 잡힐 뻔했잖아. 땅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길래 열쇠가 떨어져 있잖아 여기 봐봐. 진짜 떨어져 있었다고. 서재 열쇠? 아 진짜 잡히면 큰일 날 뻔했네. 아. 밖에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누가 우리 지켜봐? 너가? 응 내가. 자 서재 열쇠를 가지고 아까 안 열어본 데 있잖아. 여기야 여기가 서재야. 어 맞다 서재다. 아 무서워 죽겠네. 뭐지? 와 저기 봐봐. 오호. 아 여기 누구세요? 여기 목을 매달고 오, 죽었어. 아니야 이거는 모형 아닐까? 아니야 이거 이 사람 시체야 지금. 사람 시체가 뭘 매달려 있는 거라고. 어휴 여기도 자살했나봐 집주인이. 아 집주인이 근데 왜 우리가 여기 들어와준 걸까? 몰라 어쨌든 우리 현관 열쇠 찾았으니까 빨리 탈출하자 여기를. 그래 여길 나가자. 나가자 너무 무서운 거. 나 간다. 같이 가. 빨리 나와. 와 저거 뭐야. 살려줘 개로. 우와 띠디디디디디. 나무 곡괭이. 야, 나무 곡괭이 찾았어. 여기 나갈게. 나가자. 오케이. 빨리 와. 빨리 와. 얘가 나 따라와. 오지 마. 아, 너 때문에 죽었잖아.
잡히면 아니 그러니까 잡히면 어떡해. 아이 다시 진짜? 가자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어 가자. 나 오케이. 와 따라온다 우물로 우물로 들어가 우물로. 어 왜냐 이게 둥글게 짝 둥글게 짝 쭉. 잡혔어. 야, 진짜 못하네. 유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미안해. 우물 하나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가자. 아 쟤 또 기다리고 있어 우리를. 잠깐만. 아 안녕하세요. 제발 형 잡히지 마. 아 알았어 잡히지 않을게. 어. 나 먼저 어 이거 안 들어가죠. 아 여기 아닌가 봐. 길 여기다. 이거 길 여기야. 길 여기. 아니야 여기 길 맞아. 여기 사다리가 있어. 어 나 잡힐 것 같아. 야 나 잡힌다. 나. 아 그만 잡혀. 아 미안해 지수나. 이젠 놀래지도 않아. 나를. 알았어 여기다 그럼 피하고. 자 길 가는 집 가는 곳이 있을 거야. 없나 이게 여기 아닌가 보네. 페이크였다든가. 어 여긴 아닌데. 우물 맞는 것 같은데. 우물을 부수고 가야 되나?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우물 옆으로 들어가는 건가? 아닌데. 어 여기 길이 따로 있을 거야. 길이 맞는 것 같은. 저쪽 길이 맞는 그래,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아까 다른... 갔던 길이 맞다니까. 그러면 어 유인을 하자. 유인을 하자. 어 그래. 아니 글로 유인을 하지 말고. 아 이거 좀 유인하고 나 뺑 돌아갈게. 어 그래. 뺑 돌아갔다. 오케이 동화 유인 따돌렸어. 점프 해야 돼. 점프. 우리가 아까 여기 미행됐던 곳 거기네 여기. 아. 어, 거기구나. 어, 여기 처음으로 들어왔던 곳.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곳. 있는 거야? 그래, 우리 집으로 돌아. 어. 필사적으로 달리는 사이 원래의 장소에 도착했다. 유일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저택으로 통하는 동굴이 없었던 것이었다. 그 건물은 도대체 무엇이었던 걸까? 그렇게 지순이와 나는 행복하게 끝. 해피엔딩 끝. 정말 무서운 게임이었어. 그러니까 말이야 게임 클리어를 하니까 책이 나왔네. 게임 클리어를 축하드립니다. 재밌게 즐겨주셨나요? 좋은 감사평을 등을 적어주시면 울면서 기뻐할 것 같아요. 자 번역 담미오. 네 감사합니다. 자 지순아 오늘 정말 무서웠지? 응 무서웠어. 지순아 우리 다음에도 또 재밌는 공포맵 하자.